말씀드립니다. 희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우선 제일 먼저 소로 되었으니까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속하고 본인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죠. 앉아서. 네. 전 저 특허출원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허주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발명가이기도 하고요. 특허를 꽤 많이 출원을 하고 등록을 해서 수익화하는 데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저희 발족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협동조합 조합원들 각각이 IT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출원을 하거나 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오늘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IT 가치 평가하는 게 프라이스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리스크 애세스먼트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P를 가지고 푼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이제 귀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특허 출원하는 거를 도와줘서 그냥 하나다 100만 원에 사버리면 그게 이제 장학금 같이 효과도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대학에서 쓰지 않는 IP들, 유효 IP를 가급적이면 창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문호를 개방해서 실질적으로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일반 개인이나 중소중견 중에도 묶이는 소기업 수준에서 또 이 IT가 생활화되고 일상화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원천 기술이나 제품 상용화 기술들도 중요한 특허지만 지퍼라든지 포스트잇처럼 생활 특허도 굉장히 상업적인 파급력이 클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크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잠깐 나왔던 공공기관을 통해 가지고 나왔던 IP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될 경우에 창업에 활용하게 된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특허를 100여 개를 등록을 하고 있지만 제 특허는 제가 사업하는 거에 자신이 있지만 남이 가지고 온 특허를 가지고 제가 사업화하거나 이거를 수입화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솔직히 남의 특허를 가지고 자기가 사업하는 게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를 예를 들면 출원을 했다, 등록을 했다, 그럼 100만 원에 산다. 그리고 그 출원비는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을 하거나 무료로 지원을 했다면 인풋은 0이고 아웃풋은 100이니까 장학금이라든지 지원금 개념으로 활용이 된다. 좋은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발명가답게 크리에이티브를 조금 적용을 해가지고 재밌는 요소를 하나 제안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게 특허가 등록이 됐는데 이거를 돈을 받고 팔아버리면 이게 천만 원을 받든 1억을 받든 받으면 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 입양하는 느낌입니다. 특허 팔아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안드리는데 멋있게 말하면 IP 쇼트텀 크레딧 백킹이고 쉽게 말하면 IP 전담포입니다. 그러니까 IP를 내가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업화를 하고 싶어. 돈은 큰 돈이 안 들어. 그런데 그 돈이 없어.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이런 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등록된 특허를 거기다 이전,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그리고 300만 원, 500만 원을 받아서 나는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상용화할 자신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어디서 돈을 다시 빌려가지고 혹은 투자를 받아서 900만 원을 주고 내 특허를 다시 되찾아오는. 만약에 이제 상용화를 실패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돈만 받고 용돈에 보태 쓰더라도 등록자는 큰 손해는 안 보는 거죠. 하지만 그 IP 투자라는 것 자체가 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티베이션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고려해 볼 만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R&D를 이제 기술 이전하는 것들이 현재는 특허청이나 산자부, 중기청 같은 데서 산학연 연계 협력사업 같은 형태로 해서 산학으로부터 기업으로 이전되는 사업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에서 기업 혹은 개인에서 기업으로 이전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는지 평상시에 늘 궁금했거든요. 한 가지는 제안을 드렸고요. 한 가지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허주일 이사장님께서 특허 출원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우리 지식재단관리재단의 황종환 이사님.